저는 2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. 수술은 다행히 잘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재활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. 보조기를 차고 있고 지금 두 달 정도 보조기를 차라고 하고 한 달 정도는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목발을 차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왼쪽 다리를 조금 많이 써서 그런지 왼쪽 다리가 항상 저리고 하지정맥류 비슷한 게 좀 온 것 같아서 오늘 조금 큰 병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태어난 기념 플러스 저번 주 어버이날 못 챙겨서 동네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집을 가려고 합니다. 저는 병원 진료 받고 지금 나왔습니다. 다행히 뭐 크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니라 그러시고 선생님께서 사실 괜찮으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당일 수술이라고 수술을 하고 가라는데 다리를 그럼 양쪽 다 좀 당분간 못 쓰게 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급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.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압박 스타킹을 하나 처방을 해주셨어요. 스타킹인데 의료용이래요.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집에서 좀 하고 있으라고 처방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와서 시간 넉넉하면은 그때 뭐 당일 수술 받고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뭐 큰 문제 아니라고 해서 다행입니다.
머리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오기 직전에 잘라가지고 자른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. 그래서 지저분해서 지금 오늘 머리 자르고 초밥 먹으러 갑니다. 예, 너무 기대돼요. 안 할 거 아닌가? 그렇지. 10시까지인데. 갖고 올 때? 만 원. 네, 라인 좀 살짝 보내줘요. 이제 유저박스 들어가 있고요. 일단 조리 하나 드릴 건데요.